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현대글로비스를 새롭게 이끌어갈 48명의 2019 신입사원. 현대글로비스의 새로운 가족이 된 이들은 어떤 개성을 뽐낼까요? 신입사원만의 힘찬 각오와 솔직함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아, 저는 대학교 때 한국해양대학교 회사대학이라고 항해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4년 동안 전공 수업을 듣고, 그리고 저는 선박에 관심이 많았어서 다양한 선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현대글로비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통상학과를 전공했고요. 국제통상학과를 전공하면서 국제법이나 뭐 다양한 해상 운송 같은 국제법규들을 공부하면서 물류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첫 합격 소식을 사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정말 이러면서 됐구나 하면서 나왔어요. 대신 나와서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붙을 줄 알았다? 장난이고, 제가 이제 그 발표 날 독감 때문에 입원을 했었는데, 이게 합격 발표를 듣고 나서 약간 독감이 치유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는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좀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이번에 한번 이런 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반자발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전원이 정말 모난 데가 하나도 없고 정말 조직 생활에 특화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뭐 제안을 했을 때 누구도 이렇게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지 않으시고 다들 이렇게 잘 따라주신 편이어서 좀 수월했습니다. 전 일단 되게 놀란 게 왔을 때,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존에 예를 들면 우리에겐 이런 문화가 있기는 하다.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의지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저도 되게 좀 기쁘고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완전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장으로 입어야 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빅해 입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능률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동기들 다 캐릭터가 확실하고 너무 다들 재밌고 해서 우리 우정 포레버 할 것 같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기들아 우리 잘 지내자. 사랑해. 나에게 현대글로비스란 꿈의 직장이다. 무대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멋진 퍼포먼스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라운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거의 광적으로 축구에 빠져 있는데 팀원들과 같이 패스를 주고받으며 기업의 목표를 향해서 향해 정진해갈 예정입니다. 이번 신입사원 잘 들어왔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점점 좀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가서 정말 낮은 자세로 하나하나 열심히 배우고 또 공부하는 그런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거두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란 사람을 갖게 되신 것에 대해서 뭐라는 거지? 하여튼 정말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으니까 잘 알려주시고 저도 항상 모르는 거 항상 옆에서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직장이다 보니까 아직 되게 모든 게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하나하나 열심히 낮은 자세로 배워가면서 제가 향후에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활력화 도전정신을 불어넣을 2019 신입사원,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Your value chain partner, Globis! 현대글로비스 사랑해요! 현대글로비스 화이팅!